뭐지? 혜리야? 어? 왜 아직도 코로나가 무서워? 어? 오케이.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혜리야, 이젠. 자, 그래서, 예, 이제, 양념식 캔에 대한 얘기. 그, 선생님이 보내준 수업은 동영상 보고 꼼꼼하게 공부했습니까? 동영상 보고 공부했어요? 어, 혜리야? 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나요? 생각 안 해봤어? 자, 그럼 선생님이 보내준 거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부터 합니다. 나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swim. 그렇죠. 그냥 누가 다니까. 양념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양념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 오케이. 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캔이 들어가면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인데 나는 수영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양념 뿌린 표현이야? 안 뿌린 표현이야? 그렇죠. 그냥 누가 다죠. 그리고 비동사 아니고 수영하다라는 하다시 사용됐고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 이건 옛날에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이죠. 누가다. 다음 표현 봅니다. 오케이, 아이스윙이었고요. I swim. 다음 표현,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양념 뿌릴까 말까? 그렇죠. 그래,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그렇죠. I can swim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I가 뭐 한다? Can swim.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뭘 설명해 있느냐? 양념씨는 뭐뭐 다 여기서 수용하다죠. 수용하다. 뭐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 어디다 쓴다? 앞에다가 사용해야 된다. I swim can이 아니고 I can swim.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렇죠. 자, 양념식 뒤에는 꼭 기억해야 돼. 뭐뭐 다라는 의미. 하다시면 그냥 쓰면 되겠죠. 하다시가 아니라면 뭔가 좀 다른 걸 해줘야 되죠.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피자를 만든다.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고 완성해볼까? 아니면 바로 만들어볼까? 그렇죠. 누가다 먼저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너는 만든다. 그렇죠. 메이크라는 하다시 쓰면 되고 양념 뿌렸어? 안 뿌렸어? 그렇죠. 그냥 누가다. 그럼 문장 완성해 보자. 너는 피자를 만든다. 그렇죠. 유가 메이크한다 해놓고 무엇을 만드는지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죠.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고 그 중에 선생님이 자꾸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표시를 하죠. 누가다를 선생님이 이렇게 땅콩처럼 표현합니다. 땅콩이라고도 불러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You make 한다.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른 거 보이죠? 그렇죠. You make 한다. 그래 놓고 무엇을 만드는지 뒤에다 붙였고, 양념은 안 뿌렸고, 두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비동사 쓸 필요 없었고요. You make pizza.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너는 뭐 한다? 만들 수 있다. 너는 만들 수 있다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자, 뭐뭐 할수 있다니까 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만든다를 만들 수 있다니까 야, 만들다라는 표현에다가 만들다라는 표현에다가 어떤 양념을 뿌려야지 뜻이 어떻게 되겠다?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바뀌겠죠. 여기에 양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양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만들 수 있다는 you make가 아니고 you 그렇죠. 양념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make 만들 수 있다가 됐네요. 그럼 문장 완성해 봅시다.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pizza.
그렇죠. You can make pizza. 또 땅콩 표시해 보면 누가, you가, 그다음에 뭐뭐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can과 make가 합쳐져서 양념치 뒤에 하다 만들다가 넣어서 can하고 make가 합쳐지니까 만들 수가 있다. 너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네요. can이 들어가면 능력을 표현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예. 너는 피자를 만드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 여기서 누가다는 누가, 너는 뭐 한다? 만든다죠. 그러면 그렇죠. 너는 만든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You make. You make죠. 그러면 너는 만든다, 만들어 봤으니까 너는 만드니? 라는 표현은? Do 그렇죠. make 속에 있던 do를 꺼내 쓰죠. Do you make?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네. 너 피자 만드니? Do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만든다는 누가다인데 이 표현은 you make 하면 됐었다는 거야. 근데 너는 만든다를 뭐로 바꾸면 너는 만드니? 이렇게 묻는 말 하려니까 선생님이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다는 걸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do가 들어있던, 그렇죠. do가 있던 걸뭘 만들면, do you make 하면 이제 묻는 말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do you make pizza?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너는 만들 수 있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게 누가다니까. 맞죠? 그러면 너는 만들 수 있다는 뭐예요? You 그렇죠. you가 뭐 한다? can make 해야지. 너는 만들 수 있다가 됐네요. 그럼 you can make를 이제 묻는 말 바꾸면 되겠네. 오케이. 너는 만들 수 있니? 그렇지. can you make? 문장 끝까지 완성했네요. 그렇죠. 너는 만들 수 있다는 you can make였어. 이걸 누가 뭐뭐 한다. 근데 물으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뭔가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단어가 두 개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속에 있던 둘을 꺼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애 엉덩이 잡고 막 밖으로 꺼내지 말고 숨어 있는 두 꺼내지 말고 앞에 저 이미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애. 그렇죠? 저 밖에 나와서 노는 김에 네가 일로 가라. 그래서 you can make가 can you make 하면 묻는 말이 되네요. can you make pizza? Can you make pizza?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Can you make pizza? 이렇게 물었더니 만들 수 있어. Yes? Pizza. 아니지. 양념 뒤에 하다시 넣어야지.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그거야. 동영상에서 양념치 뒤에는 반드시 뭐뭐 다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I can pizza 하면 안 돼. 피자는 피자지. 피자 만들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Yes, I can.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Make pizza 생략하고. 만약에 만들 수 없다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No, I can't make. 저, no, I can't make pizza. 또는 그냥 줄여서 No, I can't. 이런데요. Yes, I can. No, I can't.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Can you make pizza? Yes, I can. No, I can'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든다. 가볼까요? 나는, 이거 바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 피자 만든다. I 그렇죠. I make pizza. 누가다? I가 make 한다. 무엇을? 피자를.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누가? I가 뭐 한다? make 한다. 그리고 이 속에 두가? 그렇죠. 해리한테 들킬까봐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탁 숨어 있는 거 보이죠, 두. 그쵸? 나중에 뭐, 묻거나 아니면 나 집어넣으면 don't make 한다거나 이러려고 탁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네요. 나는 피자 만들지 않는다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그렇죠. 아까 숨어 있던 두가 밖으로 끌려 나왔네. 나한테 만나려고. I don't make.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I don't make. 나는 만들지 않는다. I don't make. don't make pizza.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네. 그래. 그럼 나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겠네요. 누가 다니까. Okay. 바로 만들어 볼까요? 난 피자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아이가 누가 아이가 뭐 한다? Can make 무엇을? Pizza. 그렇죠. I can make pizza 하면 누가 다. 이번에는 양념을 뿌렸네요. I can make. I can make pizza. 그럼 다음 표현. 난 피자 못 만든다 이러네요 이번엔. 그렇죠. 나는 피자 만들 수 없다. I can't make pizza. 그렇죠. 아까 전에 만들 수 있다가 I can make 였어. 나는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그러면 만들 수 없다 하고 싶으면 뭐뭐 한다 라는 의미 속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원래는 여기 있던 do랑 합쳐지는데 can이 밖에 있으니까 그냥 저 do 숨어있는 애 괜히 밖으로 잘 집에서 잘 잠 코 골면서 잘 자고 있는 애 깨워서 데리고 나오지 말고 그냥 can't 만들자. don't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I can't make pizza였죠. I can't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오늘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오케이. 잘 훌륭하게 잘했고요. 짧은 시간에 열 문장이나 했네요. 오늘은.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잘하고요. 혜리야.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좀 보자. 네. 알겠습니까? 네. 되도록 학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요. 네. 오케이. 안녕. 수고했습니다. 네.